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6시부터 시작돼 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사전 투표에서는 대구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죠. 대구 경북의 본 투표율은 9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 투표율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대구의 투표소 한 곳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죠. 변여주 기자, 본 투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대구 655곳, 경북 926곳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진이 오전 6시부터 지켜봤는데 오전 9시가 넘으면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대구의 투표율은 7.5%, 경북의 투표율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6.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를 기록했는데 대구는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도 30.7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여당의 공천 번복과 낙하산 논란 등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그동안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었는데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씩 총 두 장을 받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투표용지가 한 장 더 주어집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수개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정해질 걸로 보이고 비례대표 당선자 윤곽은 조금 더 늦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효모기동 제2투표소에서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